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아빠 캠퍼님의 그 영상을 칭찬 영상을 찍으면서 입었던 옷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좀 날씨가 쌀쌀한 가을 날씨인데 제가 짧은 옷을 입었죠. 왜냐하면 그 아빠 캠퍼님의 그 이제 캠핑 바다 아니면 호수 이런 그런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썸머룩으로 입었어요. 왜냐하면 저도 우리가 제가 여기 사진 영상에 쓴 것처럼 우리 아들과 딸 그 레이게 갔을 때 모습이에요. 그 우리 아들이 딸이 새벽에 우리 밤낚시 갔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호수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. 정말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남매의 그 둘이서 속삭이는 그 모습이 예뻐서 제가 찍어놓았던 그런 경우기도 하고 제가 이 옷을 왜 입었냐면 제가 우리 이 아들, 이 큰 지금 26살 된 아들이 뱃속에 입을 때 제가 즐겨 입던 옷이에요. 사실 이 옷이 약간 헐렁한 옷이거든요. 이런 원피스인데 바닷가에 갈 때 제가 이걸 잘 즐겨 입었었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서 우리 아들이 들어있을 때도 입었던 옷이라 또 뜻깊고 아빠 캠퍼님의 그런 그 저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런 이제 왕골 그런 그 파란색 이런 가방과 함께 신발은 제가 이제 만약에 캠핑이라든가 바닷가는 사실 굽 높은 게 로우로 이렇게 슬리퍼라든가 아니면 약간 단화 같은 걸 신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런 센스, 요런 패션으로 만약에 바닷가나 이런 호수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옷이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. 왜냐면 또 오늘 아빠 캠퍼님 이야기 하시니까 요런 그 좀 캠핑 룩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어요. 슬리퍼 귀엽죠? 이렇게 된 슬리퍼나 이렇게 입고 아이들과 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그 모자도 같은 천으로 된 요거를 모자를 썼어요.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캠핑과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냈었던 옷입니다. All my foreign friend, I'm just showing and introducing my some kind of vacation looking. Because I just praising the Papa's camper this morning, so I wearing some memory. I got this clothing because this left one is my son. Now he's 26, and he was in my belly. I wear this one. That was very long years clothing. A kind of silk dress, but that's polka dot with this. Some kind of straw handbag, and also I got this slipper, the blue. So I wear this kind of looking like this. So I'm just showing blue, royal blue polka dot looking today. Okay, thank you. 예, 오늘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로얄 폴카닷 아주 오래된 우리 아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입었던 옷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고요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바이.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네요. 우리 딸내미는 기숙사에 지금 있고 대학 기숙사에 우리 아들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또 근무 중입니다. 예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